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웃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기 보이는 나무 빌딩은 헤리티지 빌딩입니다. 옆에 있는 공터와 합해서 6채의 타운하우스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걸어서 10분이면 바닷가에 큰 강아지 공원이 있어서 제가 이 동네에 살게 됐습니다. 유기농 데일리인 이 집은 식료품 가게이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코너가 있습니다. 길 건너 센트럴 구매는 슈퍼마켓입니다. 간단한 점심 같은 것 테이크아웃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코너의 레스토랑은 패디오가 큽니다. 노천 패디오 부분하고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패디오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화단은 인도 옆에 있는 잔디밭을 화단으로 만든 건데요. 왼쪽에 있는 아파트에 노인분들이 갖고 있어요. 길목 등에 한 평쯤 되는 작은 공간들도 화단으로 가꾸고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것도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보이는 게 요카라고 그러죠. 이거는 뿌리 쪽도 먹을 수 있고 굉장히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꽃도 먹을 수 있고 인디언들이 바구니 만드는 데도 저 잎사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황색으로 보이는 저 풀, 저거를 장식용 풀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얘기했었죠.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여기를 2012년부터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더라고요. 굉장히 딱딱하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이게 여름이면 이 화단이 아주 예쁩니다. 이 나무도 꽤 많은데 제가 이름은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황색 장식용 풀이 좋더라고요. 예쁘고요. 밴쿠버는 겨울철에도 녹색이 많이 남아있어요. 잔디도 푸르고 때로는 봄철 꽃이 피기도 하고요. 앞쪽 왼쪽에 붉은 벽돌 건물이 초등학교입니다. 이 길에 있는 벚꽃나무가 제일 일찍 피는 종류입니다. 3월달만 되면 벚꽃이 제일 먼저 피기 시작하고 그 다음 옆길이 다른 종류 더 늦게 피는 벚꽃이고요. 1997년에 완공된 이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택배 받을 사람이 버스 번호를 적어놨네요. 제 열쇠는 제가 사는 층과 주차장 갈 수가 있어요. 앞에 보이는 거는 큰 우편물 받는 수취함입니다. 엘리베이터 두 대인데 요즘은 다른 가족들과 같이 타질 않습니다. 공동구역에서는 꼭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층입니다. 전부 다 1997년도 그대로입니다. 2층의 잔디밭에서는 모임도 갖고 담소도 나누고 합니다. 1997년 완공됐으니까 약 24년 된 콘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